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. 운빨 똥망겜. 아, 근데 룬 피라미드 너무 좋다. 불의의 일격. 단투 집중. 의심. 저런 이벤트 나오면 또 좋아지는 거지. 똥매, 똥감, 똥사. 총매 하나 들고 갈까? 아니야. 어림 없는 소리. 단분사 프레츠 맹독. 아까 맹독 혹시 나왔었는데 안 먹었나? 아무튼 맹독 나왔다. 맹독도 뭐 짜다리 도움도 안 될 것 같긴 해.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. 에너지 포션. 독지르기. 불 보고 나서 엘리트를 보자. 아니, 아까 스네골 있을 때, 응? 템플 좀 나오지. 똥 공격. 근데 수비 카드 없다. 내 맹독. 똥 공격아 뭐냐. 갓박집 갓갓독. 아까 좀 갓갓독 같은 게 나왔었는데. 이게 카드지. 갓갓독 하나 더. 라가볼린 라가볼린 라가볼린. 괜히 맞았나? 염주, 폭주, 귀쓸비. 폭주냐, 귀쓸비냐. 슬더스 리버전 여기 있네요. DTS 볼륨 100%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작게 나오지? 모르겠어요. 폭수 먹었네? 뭐 먹은지도 몰랐다.
아우, 그냥 독에 절여졌구만. 잔상 아드레날린. 아드레날린 넣어가지고 신경독 폭주나 많이 씁시다. 아이스네프 났네. 도박칩, 도박칩 몇. 이거 엘리트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갓갓 독두장이라. 엘리트 여기 하나 둘 셋. 야! 저거 엘리트 3마리 잡자. 폭주 신경독에다가 생존자. 아, 안 돼. 스킬 포션이다. 포션 좀 먹을걸. 갓갓 또 하나 더? 아니, 솔직히 3장 할만하지. 괜히 신경독인가? 20장 중에 한 장. 전략가 그 업. 가스, 발놀림, 제비, 귀찌삐 정도. 다 넣을만한데. 가스, 발놀림, 제비, 규제비. 다걸? 발놀림 하나 먹어놓을까? 아, 얘네들 꼭? 이제 얘네들 상점 앞에 있는 거 진짜 과학이 맞는 것 같아. 그렇게 정해져 있나봐. 역시 신경독. 뭐가 낫지? 저게 나을 것 같은데? 귀찌삐. 아까는 좋은 카드 절대 안 넣어두면. 아드레날린? 포션 벨트? 일단 타격은 지우고. 아, 뭘 사지? 아드랑 포션 벨트도 있고 심호흡. 심호흡 주워다가 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단단단단. 다사카 아드포벨. 위에 상점 하나 더 있는데 저기서 제거하려면 하나는 포기하는 게. 포벨을 포기하고 아드레날린 넣을까? 위에서 제거는 하고 싶다. 폭주 먼저 강화하는 게 낫겠다. 설마? 안 나왔네. 이 정도면 잘 잡았다. 폭주 강화하고 제비
앞에서 자자. 아까 뵙고. 아까 뵙고는 조주물이긴 한데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긴장 녹 연금 연금? 포션 벨트님 그립습니다. 가방이다 가방 닌두 가방 가방 닌두 사이언스 유독가스 강철의 섬광 야 이런거 살 이런거 나올 줄 알았으면은 포션 벨트가 차라리 나았겠다. 얼눈 까딱집 얼눈 꽤 괜찮아 보이네. 드로우가 많아서 폭주 떴다. 내장 갈면 되겠네. 내장 해체. 아 잠깐만. 다섯 장 갈면 되겠다. 어차피 쌓고잖아. 어서오세요. 총맷불 폭촉촉 들어간다 자식아. 폭주 총매는 나왔는데 독이 안 나왔네. 아 맹독 있네. 맹폭촉 가면 되겠다. 7장 갈아야 되지. 얼눈이 드디어 얼눈 사람 됐네. 10장 11장 뽑으면 되니까 9장 간 다음에 아니지 8장이지 8장 갈고 여기까지 뽑아 잠깐만 8장이면 여기까지지. 아드레날린 두 번 쓰면은 총매 뽑은 다음에 포션 폭죽속 신경도 폭죽속 하면은
20, 60. 아니지. 맞지. 그냥 킬각 아닌가? 수고. 어, 저팩. 유령의 형상, 블리타임. 형상이 날까, 불타가 날까. 신경독 3장이면은 블리타임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어차피 저것도 있고, 도박집도 있고. 첫 턴에 불타 뽑을 수 있으면은 싸그리 다 잡을 수 있겠네. 룬피 불타? 검은 별. 룬피가 폭속촉 보기 편할 것 같은데. 어차피 길 저기고. 물음표 보면서 대기나 지우면 되겠다. 지금은 얼른 볼 필요도 없겠는데. 첫 턴 천딜 넣는 사일런트 전략가. 어서오세요. 전략가 지금 좀 별로일 것 같긴 하네. 드루만 잡아먹고. 그래도 룬피라미드라서 못쓰진 않을 것 같은데. 넣는 게 맞나 안 넣는 게 맞나. 어차피 강화도 하기 힘들 것 같고. 총매는 나가 있어. 신 똥 공격 순수. 이 순수 아니다. 천천 먹어야 된다. 순수는 필요 없다. 치약 성급한 어둠의 족쇄. 불의 정령 연금 아드 똥공격. 똥공격 주면 되겠다. 촉촉 다 잡혔네. 싹 돌려서 귀재비까지 다 쓰자. 다섯 장. 발놀림 필요 없겠네. 1, 2, 3, 4. 아, 타격 필요 없으니까 발놀림 들고 어떻게. 아니지. 아드레날린 쓰면 더 뒤에 더 잡히니까. 와 대단원.
저주인형 무색 포션 제비 제비 하나 있고 하나 있으면 됐다. 제비 뿔이었으면 몰라. 폭촉 뽑을 때까지는 다 돌려야 되니까 그냥 싹 돌려. 어차피 폭촉촉만 들어가면 된다. 나머지는 필요 없어. 아 이걸 맞네. 잠깐만 안돼. 보스 폭속촉으로 원턴킬 내고 싶다. 아드레날린 분리타임. 아드레날린 강화하면 되겠지. 분리타임은 굳이. 아이 모강 마렵다. 히히 카드. 다 버려. 에이? 룬피까지는 좀... 룬피까지 자살 아니야. 고개다 고개. 고개... 지금은 저거 있으니까 그 뭐냐 엿. 복수연금은 안되겠지? 뭐 일단 다음 턴 봐도 되니까 다음 턴 볼까? 응. 공포파멸 건부 거지 같은 이벤트 흐릿함 흐릿함은 필요하지. 저거 살까? 비행기 님프공 공사여도 안먹 발놀림 하나 더 할까? 아니면 구르기를 넣을까? 발놀림 하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발놀림 하나 더 해야 되나? 하나면 되나?
요정 좋네. 중독 포션 플라잉 리킥 222골드 더누 앤 데카 어서오세요. 어둠의 족쇄로 막을 수 있을 거니까 수비 카드 필요 없겠지. 어떻게 해야 되지? 7 7 곱하기 27이면 두 턴 봐야 되잖아. 그러면은 도넛한테 신경독 충매 걸어야겠지? 일단 분리타임 쓰고 핑핑이 핑핑이 아 복수의 시간이다 개자식. 꿈자리는 좋아냐. 브리타임까지 뽑을 수는 없지. 어둠의 족쇄까지 뽑아야겠네. 어둠의 족쇄까지 뽑을 수 있지. 귀찌삐까지 뽑는다. 아무튼 아니네, 못 뽑네. 귀찌삐만 써도 막을 수 있나? 킬감 폭주 신경독 충매 충매 더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는데. 신경독 폭촉촉 킬각이라고요? 그렇게 센가? 그렇게 세네. 아닌데? 누구야? 누가 거짓 킬각 보냈어? 신폭촉촉? 아니 님들 코스트 아까 뭐 제가 독지 쓰기 전에 적었었어요. 저거 전광석화 썼거든요. 이 아저씨를 집중 안하네. 못 믿겠으면 다시 보기 해보시든가.
독수리기는 쌍절곤이라서 썼음. 돌아서 못 봤구만. 아드레날린. 팅샷 필요 없지. 이거는 전등이다, 전등. 전등각이다, 전등. 아, 이거 어차피 타격이나 지우고 포션빨로 심장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아, 민포보다 속도 포션이 날 듯. 어차피 내 턴킬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다가라서 총매까지 찾아야 되고 아드레날린까지 쓰면 되겠다. 인공물 까야 되지. 아, 귀지피로 까면 되었다. 인공물 까고 폭신촉. 폭신촉 몇 딜이야? 14 곱하기 9. 방패는 한 방에 잡을 수 있겠네. 또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? 아, 제대로 했네. 곱하기가 어려워. 3탐 걸어놓고 어둠의 족쇄로 창 공격받고 웬만하면은 행꽃이랑 쌍절곤은 가능하면 보고 가는 게 좋으니까 세터만에 잡으려면은 신경동 총매 60딜이니까 딱 되겠네. 아닌가? 0, 1, 2 되니까 맞지? 이 다음에 존버만 하면 된다. 쌍절곤 올려야 되니까 몇 대 때려놓고 연금 굳이 쓸 일 없지. 2스택 8스택 킹슬 간버니 필요없어. 잔상? 쓸 이유가 없다. 폭주 뽑았고 7 곱하기 9 하니까 신경독 한 방으로 안 되지. 200까지 하려면 9로 나누면 한 20. 20 몇이냐? 20. 23? 아니, 24. 뭐 23이어도 잡긴 잡겠지. 귀트피 버려도 어둠의 족쇄 뽑을 수 있나? 없으면 들고 가야지. 귀트피 들고 가고. 아, 신경독은 한 번만 쓰고 폭촉촉을 가면 되겠네. 어, 잠깐만요. 아, 괜찮아. 요정이서. 1943. 귀 찢어주고. 허접색.
요성은 이제 자유해요. 됐. 심장 허접색. 허접색. 1080 골드. 얼룬이 이렇게 좋지 않지. 사실 룬피라미드였기 때문에 솔직히 쓸모없었음. 룬피 아니었으면 쓸모있었지. 아 근데 룬피면 쓸모가 없지. 승리.